녹색 뉴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그린홈 공급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축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미래주택 그린홈을 집중 조명합니다. 정부가 36개 그린 뉴딜 사업 중 하나로 제시한 그린홈 200만 호 공급 정책에 따라 최근 각 부처와 사업기관에서 녹색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및 우수한 단열 기술을 채택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형 주택 그린홈.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한 건축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그린홈 건설 사업 내용과 관련된 모델들을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부스 내부 곳곳에는 녹색 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설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첨단 그린 도시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이미 UCT에 적용된 IT 기술과 생태 기술을 접목한 살기 좋은 도시를 그려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저탄소 녹색 에너지 그린홈이란 시범 주택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거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 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델이란 점에서 새롭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홈이 100만 호 이상이 되면 2020년경에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8.9%를 자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21세기형 주거 형태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필연적인 요소로서 친환경과 IT 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그린홈 보급의 일반화로 우리 미래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